유튜브 친구들 안녕, 순댕입니다. 제가 드디어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셀토스 2.0 2023년형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외부는 스노우 화이트, 내부는 카멜색 시트입니다. 이제 카멜 시트가 컴포터가 들어가면 블랙 색상이 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컴포터라는 옵션을 안 넣었고요. 옵션은 10인치 내비게이션이랑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고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99년생인데 보험비가 너무 비싼 것도 있고 제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금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장기 렌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토스 언박싱 비닐 뜯기를 할게요. 뜯는다. 왜 SUV였냐고? 차박하고 싶어서요. 원래 레이 살라다가 셀토스로 바꿨어요. 진짜 2년 고민했거든요. 쾌감 느껴져? 저는 차박을 할 거라서 썬팅은 전면 35, 1열은 15, 2열은 5 했어요. 안에가 안 보이게. 오케이. 밖엔 다 뗐어. 이제 안에 떼자. 없는 게 없는데? 아야. 아아아! 끊겼다. 아야. 카멜 시트예요. 예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동그라미. 내가 차박 느낌 보여줄까? 근데 이게 평탄화가 살짝 안 돼 있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앉아도, 아야. 이렇게 앉아도 되고, 여기만 들어가면, 여기도 앉을 수 있어. 그리고 발 여기 끝이지. 누워. 충분해. 보면은 여기가 턱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여기 허리 딱 들어가는데 딱 허리가 쏙 들어가 있는 데가 턱이라서 오히려 편해.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더 하고 싶으면은 조수석 땡겨가지고 여기 평탄하는 거 있더라고. 근데 난 그것까지 필요 없어. 난 이게 딱이야. 딱 좋아. 와, 너무 좋은데? 여기 이제 강아지 두 마리 하면.